전부 다 양수입니다. 근데 A라는 애가 2A 플러스 B죠. 단 A 곱하기 B는 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C 플러스 D, C분의 A, ED분의 1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C는 2분의 3 더하기 F분의 2 여기서 단 2, 2, 3, F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의 최소값을 각각 P, Q, R이라고 하는데 재소관계를 구해달라는 거죠. A는 산수기하고 맞죠? A는 양수고 양수니까 2의 루트 2AB가 되죠. AB가 8이 들어가니까 여기 8인가요? 어떻게 한 번? 여기 P 그 다음에 요거는 정개해야 되죠. 그냥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내가 곱하면 2 곱하면 2D분의 C 곱하면 C분의 2D 곱하면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러면 2분의 5에다가 2D분의 C C분의 2D가 돼서 2분의 5는 그냥 두고 산술계열을 하면 되죠. 2의 루트 2D분의 C, C분의 2D 이렇게 옆분에서 1이 되니까 얘가 2분의 9가 되죠. 요게 Q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C는 어떻게 해요? C는 뭘로 해요? C도 그냥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아 아하, 이거 못하네요. C가. 잘요? 잠깐만요. 그래서 불표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해볼게. 뭐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느낌이. 되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가 거꾸로 하면 이거죠. 답이 틀려질 것 같은데, 그러면. 답이 틀려질 것 같은 느낌이 2는 2, 2 플러스 3이 없죠? 그러면 산술기에 하면 2의 루트 2, 2, 3의 루트 되죠. 2 약분하고 양변 제곱하면 1이 되고요. 6의 2F 이렇게 되나요? 이게 양수죠. 이 상황에서 C 2분의 3 더하기 F분의 2 산술기하를 하면 이렇게 되죠. 2의 루트 2F분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기서 여기서 2F분의 1의 최대값이 나오나요? 최소값이 나오는군요. 루트는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6분의 1이 2가 됐나요? 얘가 R이네요. 그럼 답이 틀려지지 않나? 그죠? 답이 틀려지지 않나? R, Q, P가 되죠. 답이 4번이죠. 얘가 문제가 어떻게 있네요. 맞았다. 근데 이거 심의할 때요. 그 앞에 가서 2, 2, 2 더하기 3F를 곱해주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2C에 해가지고 나중에 나눠주면 되죠. 나중에 된다고. 아. 잠깐만요. 여기가 뒤집어지는 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치, 여기 6이지. 6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네요. 잘못했네. 10이네요.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P, A, Q, P, 아,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다. 다. 이거. 잘못 뒤집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풀어도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EC 해가지고요. 여기 3F 하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선생님, 잘못 푼 거예요. 그래서 답이 틀릴 줄 알았어. 12번 볼까요? 자, A의 20의 양의 약수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의 합이 31 이상 부분 31 이상인 부분집합의 합이죠. 그러면 일단 A의 원소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20의 양의 약수면 1, 2, 4, 5, 10 그러면 해봐야지. 첫 번째 10이랑 20이 다 들어가요. 10하고 20 이렇게. 여기에 아무거나 하나 이상 들어가면 되죠. 됩니까? 하나 이상 들어가는 거니까 얘 얘네 둘을 포함하는 거 뭐예요? 얘네 둘을 포함하는 게 6개니까 6 빼기 2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빼기 1 하면 될 수 있어요. 본인만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15개. 이렇게 두 번째. 10이 없어. 10이 없어. 20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든가. 이런 상황이죠. 1 말고 2 4 5 20 또는 1 2 4 5 20 두 가지 더 없죠? 맞아요? 네, 보세요. 여기 두 개 합쳐서 열게. 됩니까?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죠. 여자 풀 수 있네. 두 함수 fx는 이거예요.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거예요.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7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만족하는 수득상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 뭐라고 되어있죠? a하고 b는 12 이하의 자연수. 합성함수 f합성 g의 x의 최소값이 5 이상이래. 그럴 때 a, b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거죠. 니네한테 좀 어려운 문제긴 하다. 이건 좀 어려워요. 자, 일단 합성이잖아요. 그럼 F에다가 GT를 넣을 거예요. GX라는 걸 넣을 거예요. 그럼 얘 값에 따라서 요거의 범위, FX의 범위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풀 때 GX를 먼저 해야 돼요. 얘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9라고 하고 플러스 2 하면 되죠. 마이너스 7이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제곱이면 플러스 2예요. 그럼 얘가 항상 6보다 작거나 많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네.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3,2인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서 집어넣을 때 이 GX라는 데를 T라고 하면 T5가 2인 거야. 괜찮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바꿔야 돼. 그치? 얘가 T가 여기 범위 들어가. 정의역이 이건 거야. 정의역. 정의역이 이게 들어가. 근데 최소값이 5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럼 저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요게 T제곱에 마이너스 A, T 플러스 B인데 안전제곱식 만들어요. T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하고 B부터 쓸까?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이렇게 써요. 됐어? 네, 조심해야 돼. 이 문제 여기 왜 들어가 있지? 살짝 웃기네. 근데 A가 자연수잖아요. 12 이하에. 그쵸? 보세요.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그럼 항상 5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그래프가 어느 자리인지 몰라.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리는 그래프인데 여기에 좌표가 2분의 A, B-4분의 A 제곱이야. T가 2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T가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잖아. 여기가 작거나 같으면 여기가 최소값이야. 여기서부터면 얘가 최소값이 맞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해봐야 돼. 첫 번째. 만약에 A가 1이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가 1이면 이렇게 되잖아. FT는 T-2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B-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면 봐봐. T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T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최소값이 맞지? B-4분의 1이 뭐보다 이상 5 이상이죠. 그럼 B는 4분의 21 이상이니까 B가 될 수 있는 건 6, 7, 8, 12까지 7개. 여기서 다 7개 이렇게 됩니다. A가 뭐야? 2야. 그럼 FT가 이렇게 돼. 뭐야? T-1의 제곱이고 플러스 B-T가 2니까 1이야. 그럼 T가 이게 맞잖아. 1이니까 들어가잖아 범위에. 그럼 얘가 최소값이거든. 그래서 600이 1이 5보다 커나 같아요. 여기도 빼볼게. 왜?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똑같이. 세 번째, A가 3이에요. 그럼 FT는 T-2분의 3의 제곱하고 B-4분의 9. 여기 들어가거든, 저 범위에. 2가. 그지? 그래서 B-4분의 9가 5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B가 여기 B가 6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여기 B가 29보다 커나 7은 너무 컸네. B는 8부터 12까지 5개 7개 4번째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A가 4야. 그러면 FT는 T-2의 제곱 플러스 T-4. 그럼 2일 때니까 괜찮아. B-4가 5보다 커 나왔고 B가 9보다 커 나왔지. 그래서 B는 9부터 10이라서 4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3번째 A가 5야. 자,
t는 그럼 뭐가 돼? t-2분의 5의 제곱이 되고 b 빼기 4분의 20이고 왜 얼마 안 남았냐면 b가 10을 못 넘거든. 그러면 b-4분의 25가 되는 게 아니야. 여긴 조심해야 돼. 여긴 조심해야 돼. 왜일까? 왜일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2분의 5면 여기가 t가 2분의 5. 그럼 그래프가 이만큼만 그려진단 말이야. 꼭지점까지 가지 않아. 그러면 이때부터는 최소값이 뭘 것 같아? f2야. 이때부터 t가 2일 때가 제일 작다는 건 여기다 넣어야 돼. 이제 저기다가 2를 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아예 여기 이후부터는 a가 5보다 크거나 낮다라고 쓸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최소값은 f2가 되고 f2는 4-2a 플러스 b가 됩니다. 얘가 5보다 커야 돼. 이렇게. 이게 됐어? 뭔 얘기인지? 됐지? 그러면 여기서 b가 넘기면 2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낮다가 되는 거야. 이때부터. 그럼 봐.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하는 거야. 5일 때. a가 5일 때. 그럼 b는 5는 얼마야? 11보다 크거나 낮다. 그럼 b가 11이랑 12밖에 안 나와. 근데 a가 6이 되잖아? 그럼 b가 안 존재해. 이때부터 b가 없어. 그래서 여기 두 개야. 다 넣어서 끝이야. 여기 전부 0이 존재하지 않아. 왜? 6놈은 13보다 커 나타야 되는데 b가 12 이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다 넣어서 그럼 몇 개냐? 25개. 조심해야 돼. 이거는 2차함수에서 활용을 했잖아. 근데 이거 왜 들었지? 시험법이 되게 애매하다. 함수의 활용은 맞는데 내가 보기엔 함수의 합성인 것 같아. 합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생뚱맞죠? 서수형 4번은 왜 해보자. 그리고 서수형 3번 똑바로 접어. 어? 왜 그게 무슨 글짓기 아냐? 어? 이것도 이씨 한번 써보라고 내줬더니만 그냥 서수형인데 개판이 돼. 참. 니네 학교 그거 아냐? 서수형? 니네 이거 쓸 거야? 그거 선생님 만들어놨으니까 이따 줄게. 네. 자, 서수형사. 두 1차 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랑 g가 1차예요. 1차 함수에 대해서 fx는 4의 gx 하고 4-4의 f3x 더하기 그 다음에 fx가요. f 합성의 뒤에 x를 한 거랑 같대요. 저 얘기예요. 이걸 어떤 실수를 넣어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문이 이거죠. f에다가 g에 4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3배에다가 g의 역함수에다가 6을 넣었어요. 나와 있듯이 f 역함수와 g 역함수는 각각 역함수를 의미를 합니다. fx는 1차죠.
1차함수가 세트인가? 그럼 역함수 존재하죠? GX도 마찬가지고요. 1대1 대응이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FX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 X에서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럼 결국엔 네, GX가 X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G 역함수에도 본인이 왜? 그 위에 써있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게 성립한다고. 돼요? 그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뀌잖아. FX는 여기가 4X가 되는 거지. 4X-4의 F 역함수의 X 플러스 4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풀면 되거든요. 보세요. 저 뭐예요? F4가 4겠죠. G4가. G4가 4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F에다가 4 넣었어요. 더하기 3 곱하기 뭐예요? G 역함수 6이면 6이죠. 문제는 저 F4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 문제죠. F4만 구하면 돼. 그럼 저 위에다가 4를 아, 저 밑에 있는 식에다 4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여기 F4는 16이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F 역함수의 4고 더하기 4. 이렇게. 저기서 F4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린 이거 어떻게 풀어요? 못 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 그게 어떻게 돼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의식을 가져올게요. 의식을. 의식을 가져옵시다. 어떻게 가져오냐면 방금 FX가 뭐라고 했어요? 1차라고 했죠. FX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의식에다 집어넣으면 역함수 구해볼까요? 자, 여기 역함수 y는 ax 플러스 b니까 ax는 y 마이너스 b가 되고 x는 a분의 1의 y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f 역함수의 x는 a분의 1의 x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상황입니다. 두 개 다 집어넣어요. 1차함수니까 역함수가 바로 만들어지죠. 그럼 이렇게 돼요. fx는 ax 플러스 b는 4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가 곱했어요. 마이너스 a분의 4 플러스 ax 플러스 a분의 4b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b 이런 상황이 되죠. 얘를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이해 됐나요? 이제 전개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4-a분의 4의 x가 되는 거고 a분의 4b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a가 얘인 거고 b가 얘인 거죠. 따라서 이거부터 풀까요? a는 4-a분의 4. a가 2인 것 같은데? 양변에 a 곱해서 풀죠? a 곱하면 a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한 제곱이죠? 따라서 a가 2예요. 그럼 b는 a분의 4b니까 여기가 2b 플러스 4가 되고 따라서 b가 마이너스 4. 그럼 fx는 이게 되겠죠. 그럼 f4 4네요. 그럼 답이 나왔죠. 22. F4 더하기 18이니까 1차함수니까 역함수 만드는 거야.
근데 이런 선생님이 오늘 이걸 풀린 건데. 그 다음에 서수영 5번. 자, 집합이 1,2,3,0,1,2,3,4에서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에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F의 대응관계의 순서상을 N, N로 나타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자, 전 조건을 만족하죠. 0은 1로 가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거기 보면 순서상 N, N의 형태로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F의 대응관계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0이 1로 간다면서요. 그럼 0, 1 이렇게 나타나는 얘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왜 어렵지?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여기서 찾으라는 얘기인데. 나의 조건을 볼까요? 간을 써먹었으니까 F에다가요 FA 더하기 B를 하면 얘가 FA 더하기 FA 이게 B가 된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FA가 4보다 크면요 FA는 0이라고 표시한 돼요. 4가 없으니까. 4보다 큰 게 없으니까. 하나씩 해보면 되잖아요. 어떤 실수,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AB를, 아, 그 얘기가 없구나. 어떤 거 AB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게 A. 자, 일단 나에다가요. A에다가 0을 넣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F에다가 F0 더하기 B를 넣는 거예요. 얘가 F0 더하기 FB가 된다는 거죠. 근데 F0 1이라면서요. 그래서 F에 B 플러스 1을 하면 얘가 FB에다가 더하기 1이 되는 상황인거예요. 끝났어요. 잘 봐. 다 한거야. 끝났잖아. 여기다가 B에다가 1, B에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F1은 F0 더하기 1이니까 2죠. 이렇게 봐. 그 다음에 B에다가 1 넣으면 F2는 F1 더하기 1이니까 3이죠. 이렇게 봐요. 너 어려운데? B에다가 2 넣으면 F3은 F2 더하기 1이라서 얘가 4에 이렇게 가요. 문제는 4인데 보세요. F에 3 넣었어요. 그럼 F4는 F3 더하기 1이라서 5인데 얘가 4보다 크잖아요. 그럼 뭐 들어가요? F4는 0으로 가야죠. 일단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답이 이거예요. 콤마 1, 1 콤마 2, 2 콤마 3, 3 콤마 3, 4 콤마 0이라고 쓰면 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길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됐어요? 혹시 또 있어요?